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랑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L9110S라는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RC카를 조립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조립한 그 RC카에다가 필요한 스케치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RC카를 조종하는 안드로이드 앱, 바로 앱 인벤터로 그 RC카를 조종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조종해 보는 것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드웨어 관련된 것을 이제 하실 필요는 없고 곧바로 이제 아두이노랑 앱 인벤터 프로그램 짜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한 아두이노 우노 쪽에다가 업로드할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이 RC카용으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해당 지금 화면에 보는 해당 URL로 이동을 하시면은 제가 RC카를 위해서 만든 라이브러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봤을 때 여기 화면에처럼 다운로드 zip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 보여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렇게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지금 다운로드한 폴더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방금 전 지금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이걸 압축을 풀면은 이와 같이 압축이 풀리는데 이 압축 파일 압축 풀린 폴더명을 매직 RC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 폴더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도큐멘트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 내문서, 맥 같은 경우에 도큐멘트에 밑에 아두이노 밑에 라이브러리스 밑에 붙여넣어 주세요. 이렇게 붙여넣어 주신 다음에 아두이노를 켜주세요. 아두이노를 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느라고 이 예제가 불러와져 있는데 이렇게 새 스케치를 열고 리모트 컨트롤을 지우고 파일에서 예제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매직 RC라고 제가 방금 추가한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돼요. 여기서 예제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 그 RC카를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치 파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블루투스 모듈이랑 그리고 L91110S 핀 설정하는 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연결된 핀 기준으로 라이브러리를 짜놨는데 바로 그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되는 TX-RX 핀 그리고 L9110S 모터 드라이버 연결되는 그 4개의 핀 3, 4, 5, 6을 이렇게 그 정해진 연결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제가 만든 RC카 조종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설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myrc.begin9600이라고 블루투스 시작한다고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루프 부분에서 myrc.run 이것만 실행을 해주면 돼요. 상당히 간단하죠. 이게 실제로 라이브러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자주 사용하시는 다양한 텍스트 에디터, 뭐 코드 보는 에디터로 한번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즈 그리고 제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그 매직 RC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해당 폴더에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폴더에서 헤더 파일이 바로 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실제 소스 코드는 C++ 파일로 되어 있는데 CPP 이 CPP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CPP 파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 뭐 그 블루투스 관련해서 보드레이트 비긴 설정하는 부분 속도 설정하는 부분 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여기서 런 루프 부분마다 매번 런을 실행하도록 했잖아요. 이 런 부분이 바로 그 우리가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루프에서 실행하는 그 런이에요. 그 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사용했던 것처럼 블루투스 통신할 때 어떤 글자를 보내면은 아두이노 쪽에서 그 글자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해라라고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라이브러리도 한마디로 그런 그 세세한 그런
글자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라이브러리 명령어로. 그래서 대문자 S 보내면 멈춰라. 대문자 F 보내면 앞으로 가라. 대문자 B를 보내면 뒤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대로 여러분들 에비멘터 뭐 그쪽 앱이나 아니면 또 자기가 본인이 직접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써져 있는 글자대로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비멘터 앱을 만들 건데 그 에비멘터 앱에서 보내는 글자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S, 뭐 스탑, 포워드, 백워드, 턴 레프트도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제가 그것을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고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이해하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으로 에비멘터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블루투스 커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름을 블루투스 RC 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이 블루투스 RC 카이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세로 모드가 아니라 가로 모드로 해놓고 한번 사용을 할까 해요. 그래서 가로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서 봤을 때 스크린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을 그 자동 회전 모드로 설정한 다음에 화면을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크린 방향이 바뀌는데 여기서 눌러서 저 같은 경우 이번 말했다시피 가로 모드, 가로를 누르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가로 모드로 딱 아예 고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버튼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을 추가할 때 일단 그 수평으로 하나씩 여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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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넣고 이 수평 배치에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버튼을 두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면은 다시 수직 배치를 가운데다가 버튼 중간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버튼 이 모든 버튼과 이 수직 레이아웃 버튼 2를 모두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그리고 수직 배치도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그리고 버튼 2도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하고, 참고로 이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서 제가 버튼 왼쪽, 그리고 버튼 2는 이름을 바꿔서 버튼 오른쪽이라고 바꿀게요. 이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오른쪽 하고 글꼴 크기를 대략 한30 그리고 버튼 왼쪽을 왼쪽 하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대략 30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 배치에다가는 앞뒤 버튼을 누를 거예요. 버튼을 두 개를 넣어주고, 두 개를 넣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버튼 높이랑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부모에 맞추기, 버튼 2도 부모에 맞추기, 부모에 맞추기 해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 1의 이름을 전진, 그리고 버튼 2의 이름을 후진, 그 다음에 버튼 전진의 텍스트를 앞, 그리고 글꼴 크기 30, 버튼 후진의 이름을 뒤, 글꼴 크기 30이라고 이렇게 설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 버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블록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버튼 왼쪽이라고 적혀 있는데 버튼 왼쪽 클릭이 아니라 버튼 왼쪽에 보면 버튼 왼쪽 터치다운이 있고 버튼 왼쪽 터치업이 있어요. 그래서 터치다운, 터치업을 놓고 터치다운, 터치업에서 여기 호출, 전송하기를 넣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L. 라이브러리에 그렇게 정리가 해놨어요, 제가. L. 그리고 복사를 해서 붙여놔서 대문자 S. 만약에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는 이제 멈추도록, 이제 멈추도록 해서 S를 멈추는 stop S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얘는 오른쪽, 얘는 전진, 얘는 후진, 오른쪽은 R, 그리고 전진은 대문자 F, 후진은 대문자 B,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해도 복사, 복사, 복사해서 얘는 오른쪽, 얘는 전진, 얘는 후진 하고 버튼 오른쪽, 버튼 전진, 버튼 후진. 이와 같이 짜시면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걸 안드로이드 쪽에다가 연결하고 아두이노도 이제 업로드 한 다음에 연결을 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 만든 RC카를 저 앞에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제가 아까 만든 에비메터 앱을 이제 실행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연결하기를 누르면 HC06 뜨고 기다리면은 이제 연결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왼쪽을 누르면은 오른쪽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만든 RC카에다가 이제 스케치랑 그리고 앱인벤터로 이 RC카를 조종하는 앱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조종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라이브러리로 어떤 글자를 보내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시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라이브러리 쪽에 보면은 속도를 조절하는 그 명령어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RC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낼 때 그 속도 조절하는 것도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앱인벤터랑 아두이노 관련된 10강을 이제 마쳤는데, 원래 이제 좀 더 길게 하고도 싶었지만 이제 시간적인 이제 제한이 있어서 이제 10강에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10강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또 아두이노로 뭐 재미난 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냥 아두이노로만 놔두지 말고 그쪽에다가 뭐 블루투스 모듈 같은 거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것도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좀 더 재미난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